안면 남포 지역의 2차 현지 조사도 다음으로 남북은 12월 11일부터 문산 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이것은 지난 5월 17일 열차 시험 운행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를 통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.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양쪽의 경제가 좀 비슷하게 함께 발전해서 어느 쪽도 어느 쪽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또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상황까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이번 회담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뜻과 마음을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14선언의 이행도 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첫 출발은 매우 의미 있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